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15페이지. 이제 우리 앞에서 실제 기체가 아니라 이상 기체식을 봤었죠. 그럼 이상 기체식은 T분의 PV 이코로 C더라. 자, 여기서 P는 압력. 무슨 압력? 절대 압력. 대기압 플러스 대기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V는 최적 부피죠. T는 온도. 무슨 온도 쓴다고 그랬죠? 절대 온도 도씨 도하기 273. 그 다음 PV는 이퀄 NRT다. 예, 기억해 주셔야 돼. 요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P는 압력, 절대 압력. V는 최적. N은 몰수, 몰수. R은 일반 기체 상수. R 바로 쓸 때도 있고, R로 쓸 때도 있다. 이거 외워야죠. 얼마? 8.314. 줄, 퍼, 몰, K.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T는 절대 온도. 요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기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질소가 4분의 3 정도 들어가 있고 산소가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기체죠. 그러면 질소를 우리는 N2 이렇게 쓰고 산소를 O2라고 쓰는데 사실상 질소하고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겁니다. 온화가스 공기를 각각의 다른 거를 섞었을 때 압력을 내가 재보자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음 같은 거를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거 실험했습니까? 이런 통이 있는 거. 자, 이쪽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질소가 N2가 4분지 3이고 O2가 4분지 1로 놓자. 그리고 섞었어. 고온화가스의 압력을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압력 잽시다 하니까 이렇게 그려서 뭐 갖다 놓으면 돼? 압력계. 이렇게 그리면 압력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또 뭐 집어넣어? 온도계 하고는 최적은 가로, 세로, 높이 재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쟀을 때 덜턴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에 갖다 놓고 여기 N2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압력을 딱 쟀을 때 이 압력이 P1. 전체 통해서 요만큼만 갖다 띄었어. 여기에 O2 있는 거로 나서 여기에 압력을 탁 재서 요거 P2다. 이렇게 놓은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압력을 P로 놓은 겁니다. 근데 돌턴이라는 사람이 야, 이렇게 갈라쳤으니까 P1 더하기 P2는 얼마가 돼야 돼? P가 되는구나 하고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서 재봤더니 이게 아니더라 하는 거야. P1 더하기 P2를 했더니 이쪽 P하고 같지 않고 이쪽이 훨씬 크더라는 소리야. 그럼 크더라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쪽을 낮춰보자는 거지. 그럼 이쪽을 낮추려니까 압력을 낮추려면 뭐를 크게 하면 돼? 최적을 크게 하면 되니까 무대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최적만큼 늦춰보자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자, 없앴더니 압력이 쭉 하고 P1이 떨어졌어요. 산소 집어넣은 적도 이렇게 칸을 많이 늘렸어요. 똑같은 통에다 넣었더니 압력 P2는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졌더니 P1하고 P2하고 같더라. 이걸 찾은 사람이 누구? 볼턴이다. 자, 돌톤의 법칙은 용기가 하나야. 그러니까 뭐가 균일해? 최적이 똑같고 온도가 똑같은 데서 요거 요 압력과 요 압력의 합하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얘를 분압이라고 그래. 돌톤의 법칙에다 이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왜 그립니까?
날 문제 나와. 돌턴의 법칙은 뭐가 균일하다고 한 거야? 최적이 일정하고 또 뭐야?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각각의 분압의 합은 전체 압력과 같더라. 그런 걸 찾은 사람이 누구? 돌턴이다. 돌턴의 분압 법칙에서 말 나오죠. 전체의 압력은 각 성분 분압의 합과